그리고 또 막 좁은 혈관을 갔는데 갑자기 가스가 터져. 가스가 터지고 아까 그 열심히 일하지만 겁나 좀 까칠했던 그 선배가 갑자기 가스를 마시더니 겁나 괴로워하면서 얼굴 빨개지면서 미친 막 좀비처럼 돼.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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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일하는 세포를 리뷰했더니 정말 짤을 리뷰했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블랙을 댓글에서 많이 블랙이라는 거 하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보는 일하는 세포 블랙 한번 같이 한번 좀 리뷰해 볼게요. 예. 근데 시작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요? 어떤데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적혈구들 막 시체가 막 있고 백혈구가 막 세균이랑 싸워요. 그러면서 적혈구가 막 소리쳐요.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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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우린 대체 뭘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혈구가 또 말해요. 그래도 일해야 돼. 일이 있는 한. 이러면서 인트로 끝났는데 이게 순간 저 내과 의사잖아요. 승상이 되는 거야. 이게 막 적혈구 막 다 죽어 있으니까 이게 다 용혈된 거 아니야 뭔가. 아, 그러네. 그러면서 세균 들어온 거랑 백혈구가 싸우고 있고 이 몸의 주인분 지금 뭔가 안 좋은 상황이다. 예, 이런 게 좀 상상이 되면서 딱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딱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인트로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 이낙준 쌤이 열어내줬던 그 적혈구가 처음에 약간 교육받는 장면이야. 아 이제 나가기 전에 골수에서 나가기 전에 이제 교육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적혈구가 지나가는 산소를 운반하는 혈관이다 이러면서 딱 화면 보여주는데 나 이게 뭐 혈관이지? 했는데 아니 보니까 진짜 이게 혈관이야. 약간 그 섬유질을 표현해놓은 것 같고 적혈구가 지나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교육 인트로 강연이니까 꽤 큰 혈관이네요.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구나. 아 그치 큰 혈관이지. 정신과에서 예리하네. 아주 나 작은 모세혈관은 적혈구와 거의 일렬로 서서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대충 한 5, 6차선 정도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백혈구. 백혈구가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람 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플러티 세포도 겁나 무섭게 나와. 그리고 이제 마크로파지. 마크로파지 세포. 나 보이지, 나. 강력한 전투력을 상징하는. 낯이 있네요. 그 다음에 혈소판도 소개해주는데 항상 귀엽게 나오네. 일단 혈소판이 실제로 컸다. 작아요. 아, 맞아, 다른 작지. 세포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얘네는 좀 뭉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이렇게 꼬맹이들이 같이 모여있는 걸로 이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 센스도 너무 좋고 너무 귀엽고 근데 아, 난 혈소판들이 약간 좀 얘네가 좀 뭔가 다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실 얘네가 정말 험한 일 하는 거거든요. 그치 뭐 어디 터지면 가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육탄 박치고 해서 육탄으로 이걸 다 막아주는 애들이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약간 다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블랙에서 오장육부를 쫙 소개해주면서 이 마지막에 믿음직하게 생기신 이분이 이 사람은 누군데요? 모르겠네. 골수려나?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니까 아, 몸 안에 있는 이것도 세포의 일종이에요? 그렇겠죠. 뭐 세포의 일종이겠지. 적혈구를 교육시켜주는 애들이니까 적혈구들이 막 신나서 이제 교육이 끝나서 이제 내일부터 일해야지. 아 이제 어린애들이 나왔는데 가는데 이 혈관을 딱 갔는데 껄렁한 선배들이 나타나. 돈 빼는 건가? 싶었는데 하는 말이 산소 들어. 아 산소 들어. 바로 일시키구나. 그러면서 1인당 두 박스씩 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적혈구는 원래 4개의 산소까지 운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4개의 산소까지 운반할 수 있고 뭐 두세 개 보통 운반을 하니까 뭐 아주 많이 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일시킨다. 두 박스 갑자기 들라고 하면서 이제 끝없는 노동을 하면서 막 엄청 겁박을 줘요. 엄청 막 겁을 주네. 왜 아까는 그래? 막 복리후생이 엄청 좋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일하는 적혈구들은 굉장히 끼들어 있어. 대종합 반말이 뭔가 다음날 이제 일상이 시작돼. 모이는 곳이 자심실이야. 자심실에 모였네. 자심실에 모여. 자심실이 우리 심장의 이제 가장 큰 펌프거든요. 여기서 폐 돌고 딱 해서 빵 이제 나가는 건데 마치 이제 뭐 공장문 열리듯이 이 친구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대동맥 판막이 이게 역류 못하게 막아주는 거 빵 열리면은 빵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온몸으로 이제 피가 딱 순환을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도 말해. 블랙 노동이 시작되었다. 아 블랙 노동이 시작됐어. 이게 근데 좀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적혈구 친구가 위로 가요. 이게 위세포? 위세포가 위에서 그 위산 만드는 세포인데 이게 막 산소 왜 이렇게 안 가져오냐고 윽박을 질러요. 원래는 엄청 막 환경 좋고 같이 잘 열심히 일한다, 으쌰으쌰 일한다 그랬는데 뭔가 이상해. 보니까 아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하면은 세포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아, 그쵸. 저산소는 고통이거든요. 아까 그 적혈구들이 겁나 무리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지금 적혈구도 부족할 수 있고, 뭔가 빈혈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전신의 세포들이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적혈구만 보면은 일 좀 하라고 막 윽박 지르고, 적혈구들은 막 죽어나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그래서 뭔가 달라. 약간 몸 상태가 나쁜 거구만. 그러면서 위세포가 이야기를 해줘요. 네 몸뚱아리 주인이 지금 피로도 쌓였고, 수면도 부족하고, 폭음폭식까지 한다고. 아, 폭음과 폭식까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봤자, 악화일로라고. 점점 나빠지는. 사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진짜 겁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 거야. 혈관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아, 보니까. 혈관이 안 좋네. 혈관이 겁나 지저분하잖아.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뭔지 알 것 같지? 경화가 왔네요. 이거는 그 죽상동맥 경화증. 그래서 이게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 막 산화돼가지고 막 지저분한 게 혈관벽 쌓여서 혈관 막 쪼아지는 게 있어요. 뇌경색이랑 신경이 생기는 딱 그 전인데. 근데 누가 치우고 있지? 그쵸. 아니, 누가 지방을 묶고 있어. 혈관벽에다. 혈관벽에다가. 누울 것 같아? LDL. 누울 것 같아요. LDL. 내가 높잖아. 맞네. LDL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혈관벽에다가 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좀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높으면은 혈관에는 죽상동맥 경화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막 좁은 혈관을 갔는데 갑자기 가스가 터져. 가스가 터지고 아까 그 열심히 일하지만 겁나 좀 까칠했던 그 선배가 갑자기 가스를 마시더니 겁나 괴로워하면서 얼굴 빨개지면서 막 미친 막 좀비처럼 돼. 왜 그러지? 뭘 것 같아? 가스가 터졌어요? 아!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나 딱 보면서. 기가 막히네. 나도 딱 보면서, 오씨, 뭐야, 일산화탄소인가? 왜냐면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적혈구에 굉장히 세게 달라붙어요. 훨씬 달라붙죠. 그럼 산소가 못 붙죠, 그러면. 그럼 산소가 못 붙어가지고, 우리 몸은 적혈구가 돌아도 산소를 배달을 못 해가지고, 저산소가 더 심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막 신입 적혈구가 도와주러 가려고 하니까, 다른 선배 적혈구가 잡아. 안 되지, 안 되지. 하지만 얘도 못 쓰니까.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랑 결합하기 말한 대로 쉽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순간 담배까지 생각 못 하고, 약간 좀 혹시, 자다가 연탄이나 이런 것도. 아니면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연기 같은 거 들이마셔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요. 그래서 오씨 뭐지? 뭐가 생긴 거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적혈구 산소 운반이 부족해진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혈관벽 손상되고 색소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세균들이 들어와요. 폐렴균이 들어왔구나. 네, 폐렴구균. 폐렴구균은 실제로 우리 폐렴이라든지 뭐 폐혈증을 많이 만드는 균이거든요. 맞아요. 뉴모코쿠스인가요? 뉴모코쿠스. 그렇죠. 이게 지금 혈관으로 들어온 거니까 여튼 지금 뭔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얘네를 제때 죽이지 못해서 혈관에서 확 얘네가 늘어나면은 폐혈증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때 백혈구가 나타나요. 백혈구가 나타나서 세균들을 막 겁나 죽여줘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적혈구 시체들 막 있고 왜냐면 이게 세균이 들어와서 용혈현상이 생긴 거야. 세균들이 만드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이제 막 적혈구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막 적혈구 막 깨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또 겁나 감동적인 게 나오는데 결국 근데 얘네가 지금 머리로 가야 되잖아, 누군가는. 아, 그치, 머리로 가야지. 이 선배가 직업정신인데 우리는 계속 그래도 우리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을 멈추면 끔찍한 일이 생긴다. 신이 좌절하니까 우리 몸이 뭐 그러면 작동을 안 하죠. 산소 안 가면 내사도 되고. 그 시간이 지나고 일산화탄소 주위가 해제가 돼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알아봐야 되니까 적혈구랑 백혈구가 폐로 가요. 아, 폐에 가서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일산화탄소 들어온 루트는 호흡이니까 폐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을 자세히 보면은 몽골 약간 포도송이처럼 생겼어요. 꽈리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꽈리 모양인데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폐도 폐포 하나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번 이상 사태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었다. 니코틴도 검출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이런 말을 해. 적혈구가 막 이 몸은 왜 그런 걸 일부러 설치하는 걸까요? 일시적인 쾌감을 얻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니코틴은 의존증이 있어서 반복될 거니까 각오하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겁나 우울해요. 막 이제 막 알람 울리고 막 산소 부족하니까 적혈구 모이라고 하고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 10년 만에 다시 흡연을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흡연했다가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위가 말한 대로 뭔가 어렸을 땐 건강했다가 취업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폭음, 폭식, 스트레스 이런 거 받아서 안 그래도 안 좋아지다가 최근에 다시 흡연까지 시작한 거야.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세포들은 이렇게 열심히 진짜 처절하게 살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건 사람이 빌런이네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열심히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구나. 이걸 보면은 건강을 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티칭이 있는, 터칭이 있는 스토리여가지고 티칭도 있고 터칭도 있네요. 약간 내 몸에 약간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말이에요. 세포들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각자의 역할을.
그래서 아 이걸 보면서 좀 아 이게 헬프님도 덕분에 아 주말에 치킨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지금 여기로 뾰드락지 났는데 미안해지네. 지금 여기 지금 백혈구 시체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시체들이 번져 네. 있잖아 지금. 네. 어떡해. 그러니까. 아 참.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한번 봐봤고요. 또 다른 편도 재미있으면은 또 계속 요청해 주시면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블랙이 좀 더 재밌을 수 있겠네. 또 일하는 세포 아니더라도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렇죠, 뭐 영화가 그렇죠. 있다면 그러니까 추천해 주시고. 뭐, 이런 생뚱맞은 거 괜찮을까? 근데 의학적인 것만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리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예. 구독해 주시고 기다리면 저희 네. 영상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